준비했습니다. 거짓말인가? 이야, 지금 세라 박사. 네. 그쪽에 있는 산삼이 네. 아주 느낌 좋아요. 아, 우리 세라 박사가 느낌이 좋은 게 아니에요. 더덕 같아요. 여기는 모자 팀, 저쪽은 모자라는 팀. 저 대본 숙지 좀 시켜주세요. 그리고 제가 사실 요즘 한약을 먹고 있는데. 아, 요즘? 예. 한삼이 들어갔는데 우리를 볼 수 있습니까? 죽어, 나는 안 죽어. 걔는 죽어, 안 죽어, 우리는. 자, 여러분. 굉장히 저는 사무실에서 보여줘도 안 해줍니다. 네. 큰 것 같아요. 아, 우리 비구는 작품 전시에 오신 것 같아요. 아, 한식이 아니고 네. 3등분을 해야죠. 왜요? 왜요? 저도 먹어봐야죠. 어떻습니까? 뭔가 좀 기운이 솟는 듯한 느낌이라든가 아니면 뭔가 좀 어떤 변화? 어떤 그런 어떤 정신이 맑아진다든가 어떤 눈이 이렇게 갑자기 확 밝아진다든가 어떤 그런 느낌? 잘 모르겠어요. 그럼 종민 씨가 한번 맞아. 쓰다. 쓰다. 어우, 달라졌어요. 오, 이거 봐요. 달짝지근한 그런 맛이 나야 제대로 된 산삼이라고 하고요. 굳이 어떤 추상적으로 표현. 황홀한 그 느낌을 네. 가졌거든요. 아, 저희 세라 박사님께서. 제가 우리... 정말 산삼을 네. 먹어봐서 아는데요. 아, 송은희 씨가. 네, 저는 정말 한 뿌리를 다 먹어봤어요. 그것도. 불과 한 일주일 전에. 땀 냄새밖에 안 나요. 승부수. 만이가 산삼을 네. 얼마나 캐나요? 산삼의 생명은 그렇죠. 산삼이라는 것은 마르면 그 혀 이렇게 관리하신 겁니까? 왜 이건 이렇게 애가 거칠고. 산삼은 보면 세라 박사님 제가 보기에 30년이라고 치기엔 너무 크거든요. 근데 산삼의 종자에 따라 다른데 세라 박사님의 산삼 같아요. 세라 박사님 이제 조금 의뢰하기 시작했어요. 말았어요 지금. 야 말라비트. 내가 지금까지 태어나서 28년을 살면서 TV를 통해서 봤던 산삼은 세라 박사님의 역공? 아 여러분들 또 당황하시죠? 네 여러분 혼란스러우실 겁니다. 예. 저는 세라 박사님 후회 안 하실 거예요. 3으로 하겠습니다. 세라 박사님 3으로? 네. 아 이건 주인이 사실 저희 친척도 한약방을 하시는 거예요. 네. 한약방 약재를 내가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. 아 약재로 본 적이 있다. 저 줄기까지 다. 예. 와 절치해. 더 굵어요. 자 자리를 옮겨주시면 됩니다. 자리를 옮겨주세요. 저 옮겨야 돼요? 자 정말 산삼이 진짜면 저쪽. 아. 진짜 산삼이 저. 그 입살. 네. 그게 저렇게 굵지가 않았어요. 아. 그래. 저 내 지금 봤는데. 자 지금. 민혁이 씨 내 말을 믿어줘봐요. 갑자기 전세가 역전이 됐습니다. 이제. 네. 비가 여기 입장을 해서 있는 거예요. 이게 뭐예요? 자 비가 입장을 해서. 둘 셋 한번 크게 해주세요. 하나 둘 셋! 진짜는 정말 산삼이었습니다. 이 인삼은 좀 네. 산삼 되겠습니다. 뭐라고? 저는 미국에서 아~ 호스에서 태어났고요. 아이고 아무튼 말을 하시고 오늘 이곳에 나오셨습니다. 프랑스에서는 영어를 안 써요. 아 근데 저는 우리 미국 그걸 좀 설명해 주셨으면 해요. 가끔 나라에 그런데 이제 내가 소드라니가 좀 이상해요. 네. 아, 근데 지금은 뜻을 알아서 안. 여기서 한 가지 제가. 이몽. 야, 장대희 씨는요, 그냥 편하게 한국말로 시작해주세요. 띠따씨. 한국 남자, 그리고 한국 여자, 그, 각자 사시는 나라의 어떤. 네. 하지만 한국 남자 이게 안 그래요? 진짜로 억전이야 뭐야? 네. 갑자기 웬 사투리 국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? 브라질 국가 네. 띠따 씨는 그 현재 브라질의 그 국가 원수 이름을 아세요? 네. 대통령 네 누구예요? 아르시아 가란드 프랑시아요 프라시아? 어, 맞아요 맞아요? 뭐 어떻게 알아요? 맞다고 해보는 거예요 또 사투리로 또 네가 참말로 띠따냐? 예 맞아요 아 그 MC 진행하시는 거예요? 예. 그럼 여기 퀴즈쇼다 생각하고 예. 잠깐 살짝 예. 진행을 한번 해봐 주시겠어요? 다 봤어요 필라델피아요? 필라델피아 필라델피아 뭐가 유명하죠?
아니면 무슨 학생일 수도 있어요. 어. 한국에 오실 때 비행기 표 값이 얼마였어요? 있어요? 아, 저 뺐다고. 오늘 제가 진실게임 나온 거 제일 어려워요. 오늘이요? 왜냐면 처음에는 데이비드 아니면 띠딸 거라고 생각했는데 앙드레쉬 재밌어요. 왜요? 좀 트릭인 것 같아요. 다른 분들은 좀 속임수가 있는 것 같고. 속임수가 있고. 예. 앙드레쉬 앙드레가 확실합니다. 아예 좀 속임. 아 지금 그 어 비가 내 팔 만졌어. 맨 처음에 첫 등장부터 데이비 씨가 첫 네. 등장해서 앉는데 이걸 즐기고 있는 듯한 느낌. 아 우리 데이비 씨가 물론 방송 진행자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이미 첫 느낌은 데이비였거든요. 데이비 씨입니다. 뜻다 씨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승무원인데 불구하고 좀 발음이 안 좋아요. 그래서 데이비 아니면 앙드라는 얘기예요. 네, 데이비 씨 아니면 옛날에 팀이 팀의 형이 그 안사 TV에서 프로를 진행한다는 얘기 들은 것 같아.